야. 야. 다 된 것 같아. 야, 비주얼 죽인다 이거는. 어우. 이게 마산 1위다. 내려고. 근데 진짜 푸짐하다. 정말 푸짐하다. 와. 아, 이거 진짜 밀키트. 어머 어머 어머. 마산 1위다.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장비 착용하시죠. 장비 착용하세요. 장비. 장갑 끼시고. 어, 난 진짜 태어나서 랍스터를 처음 먹어보는 거야. 아, 진짜요? 진짜로. 오. 오. 어, 너무 떨려요 지금 사실. 첫 경험이네. 처음 뭔가 처음 먹는다는 건 떨리는 일이지. 우리 처음 오신 손님이 또 우리 손님 계시니까 이걸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걸 아 어떻게 어우. 와. 어떻게 발라드리지? 제가 또 개를 엄청 진짜로 잘해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근데 보니까 네. 반을 이렇게 다 잘라서 보내주셨어요. 네. 아 그러면 또 편하게 먹으라고. 먹기 쉽죠? 먼저 이렇게 틀어야죠. 네. 이제 살이 나오겠어. 오 알차네. 오 알차있네. 알차네. 자 여기 옆에다가 너 같은 경우는 이 날개에다가 이제 가위집을 이렇게 넣습니다. 어 배를 완전 안 가려. 어, 배 쪽 안에. 왜냐면 배 쪽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비주얼 좋아하거든요. 아. 짜자자잔, 짜잔. 짜자자잔, 짜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름답네, 아름답네. 어,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꼬리 남기고 싹 빼면, 이런 비주얼이. 손님, 접시 주세요. 우와. 아, 이렇게 한번 예쁘게 올려드리고. 새우에다가 와. 홍합에다가 미쳤다 진짜 바지락을 넣고 써 먹을 거는 남겨놓거라 우리 손님이 귀하다지만 우리도 맛을 봐야 안 하겠느냐. 명훈 씨 오늘 랍스터 처음 먹는다 그랬잖아요. 나왔네. 나왔어. 명훈이 처음 먹는다니 하나 놔줄게. 형님 존경합니다. 내가 널 만난 지 7년 만에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랍스터가 나오니까 와우. 그래. 와 근데 진짜 와. 진짜 괜찮지 누나? 너무 잘 나왔다. 누나 이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야.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야. 저 이제 국민연금 타는 그날까지 하고 싶어요. 그럼. 애톰의 어떤 그 철칙입니다. 손님부터 맛을 보시고 맛 표현을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같이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네. 누나가 또 연예대상 신인상 출신입니다. 아, 그렇죠. 또 그런 평범한 걸로 또 표현하는 건 좀 아쉽습니다. 아, 뭐 오작동 네. 이런 건 좀 평범하다. 예, 예. 잘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고라니 성대모사. 고라니! 아, 고라니. 아 그래서 예, 예. 고라니 엔터예요? 예, 아, 네. 그래서 고라니 엔터. 근데 고라니를 끊었었거든요. 어? 고라니다! 이성대모사가 이거... 회사와 얘기가 됐나요?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나감해야죠.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나감해야죠. 고라니 성대모사이기도 하고 네. 오늘 처음 산 핸드폰 액정 깨졌을 때 들었거든. 누가 이렇게 아! 하는 거 들었거든. 네. 이런 소리 내거든요. 너무 좋다. 네. 오케이. 예, 일단 드시고. 네. 꼬리 있는 살. 아, 아. 와. 어, 표정이 바뀌었어. 어, 표정 바뀌었다. 오, 고라니, 고라니 또. 너무 맛있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거든요. 아, 너무 맛있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뭐. 맛이 어때요? 와, 근데 이게 입에 이렇게 넣었을 때 그 네. 쫄깃함이 네. 저 랍스터가 되게 이렇게 어떻게 쫀득쫀득 쫄깃할 수 있을지 되게 식감이 쫀득쫀득하네요. 어머. 근데 거기 이제 매콤함까지 더해지니까 뭔가 한국적이면서 이게 풍미도 너무 좋고. 와. 하와이 생각이 나나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예요? 하와이예요. 하와이예요. 똑같아요. 요거는 어떤 주종이랑 어떤 뭐 어떤 술이랑 같이? 아 이건 처음엔 생맥으로 시작해야 돼요. 아 생맥. 시원하게 한
혼자 탁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와인으로. 아, 아 개운하게 달구고. 야, 네. 저희도 한번 맛을 볼까요? 아, 네. 와. 자 가시죠. 또 아. 어마어마하네. 와, 이 국물이 궁금했어. 아, 짬뽕 국물 같은 느낌으로. 정말 짬뽕 같아요. 이거 그냥 누가 맛있는 짬뽕집 가서 그 짬뽕으로 팔아도 되게 맛있는 짬뽕이구나 할 것 같아요. 네, 되게 고가의 짬뽕이지. 네, 비싼 짬뽕. 그 느낌 있죠? 해물 짬뽕과 볶음 짬뽕의 사이 어딘가. 새우랑 납작고 안쪽 머리 안쪽에 그 내장 쌉싸름이 살아있는데 국물에